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공식 송부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탄핵 심리를 치르게 됐습니다. 반도체 화학제품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202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라간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게 됐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를 꼽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협력사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에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레스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의 현재 분위기가요. 어제 이 시각과는 현저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도 2.27% 조정받고요. 코스닥도 0.94%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수뿐만 아니라 수급의 상황도 확실히 다릅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사줬었는데 오늘은 또 팔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양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했는데 약간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도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들이 어떻게 커플링으로 연관 지어서 우리 시장을 살펴봐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계속 오후 들어서 늘어나면서 지수 방향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케미칼, LG 이노텍으로의 이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솔브레인, 그리고 STI, LNF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선 녹십자, LG 이노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데브시스터즈, YN텍, SFA 반도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에 다르게 하루하루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좀 반도체 관련주 수혜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좀 일부 장비 업체들의 급등세가 단연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인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 반면에 이 반대로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소재 쪽 일부를 제외한 장비 부품 쪽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은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 등의 이런 품귀 현상 등의 보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고 전반적으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업황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매출 증대 등의 기대감을 유입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간 주가가 이 대형주와의 주가가 괴리율 등이 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대형주와의 주가 괴리율 등의 축소 등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의 부담은 아직 덜하지 않나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는 뭐 솔브레인, SFA 반도체, BH, 프로텍, 덕산, 네오룩스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시장 조정 속에서도 계속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중소형주들 계속해서 많이 언급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 BNG 스틸, SFA 반도체, LG 이노텍입니다. 먼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네, 현재 29.92% 상승한 16,50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LG 하우시스 역시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LG 하우시스가 자사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사업부를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 BNG 스틸에 매각하기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각 주관사로 정하고 현대 BNG 스틸과 인수 여부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MOU를 체결한 뒤 1분기 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현대 자동차 그룹 내에서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을 생산하는 계열사입니다. 건축자재와 함께 LG 하우시스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 소재 이 산업용 필름 사업부는 지난 2019년 21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3분기까지 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LG 하우시스는 올 초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매각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 살펴봤고요.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현재 23.44% 상승한 7,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5나노미터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SFA 반도체 이틀째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5나노미터급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 등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확대하면서 SFA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사업 비율이 높아진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등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SFA 반도체 매출액은 53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2.28%를 차지했습니다. SFA 반도체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 현재 6.65% 상승한 22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지난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사업이 메인이지만 전장 부문의 성장성도 돋보인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초반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전날 LG 이노텍은 지난해 매출 9조 5,400억 원, 영업이익 6,81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와 43% 증가한 수치고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13%가량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LG 이노텍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12가 잘 팔리는 등 스마트폰 수요가 늘면서 카메라, 통신용 반도체 기판 등 스마트폰 관련 부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깜짝 실적에 상승하는 LG 이노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흐름과 오후장의 낙가체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채기 위원님과 함께하는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의 최근 동향을 보니까요. 굉장히 네.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요즘에 좀 잠깐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른 제가 경제 채널 이렇게 보더라도 중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네. ETF도 그쪽으로 많이 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선구안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한국마다가 이제 중국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어제 뭐 유럽 시장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뭐 미국 시장도 뭐 막판에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마감했지만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매물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는데 뭐 국내 시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지금 현재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상하이라든가 뭐 홍콩도 뭐 신천 다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상승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강하게 뭐 시장들이 치고 가는 것보다는 템포 조절이라든가 숨고르기가 조금 나와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한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제가. 자,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오후 시장이 이제 개장이 좀 시작이 됐는데 1.35% 정도 좀 하락으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전날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주류 섹터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오전장에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중국 상해라든가 신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중국 내에서도 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 효과 우리가 생각했던 약의 효능보다도 조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일단 뭐 변이 바이러스 뭐 영국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좀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치명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게 좀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 같은 경우도 임상 결과에 있어서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개발을 좀 중단을 하는 이야기가 좀 발표가 좀 됐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인도 공장이 좀 화재가 나면서 생산량이 약 한 60%로 줄어들면서 1분기에 유럽에 있어서 백신 공급이 조금 어렵게 차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12% 좀 급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모더나에서 나왔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막상 그걸 좀 분석해서 봤더니 크게 좀 효과는 있긴 한데 효과가 좀 떨어지는 효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대 쪽에서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내에서도 좀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좀 발생했는데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82명이 나오면서 다시 100명대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폐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빨리 더 그게 또 차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볼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국내 시장이든 뭐 미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문인 쪽에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게 20억 위안이 되는데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맞서지 않아야 할 게 이 유동성 공급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했는데 중간에 한번 22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지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분봉을 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했던 이 자리들이 저점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점심시간 이제 시작됐으니까 오후에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 상단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또 이제 19포인트, 20포인트, 또 60포인트 이 자리가 또 지지가 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말씀드리겠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조정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숨고르기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의 추세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또 낙하채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그거 가기 전에 네. 남방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중국 남방항공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살짝 올라갔다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5.640 이하에 내려오면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5.620 이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낮고 일단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 확산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로서의 최대 1등 회사인 시젠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업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남방항공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항천 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 정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좀 추세인데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 황천과기 같은 경우는 중국 황천가공의 이제 그룹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동차용 전장사업이죠. 그 다음에 가전, 뭐 환경,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뭐 지능형 전력망 관련해서 장비도 생산하고 있고 석유 측정 뭐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 고체 쪽에서의 운수 적재 로켓도 제조를 하고 있고 또 판매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자동차용 전장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뭐 스마트카하고 연결해서 성장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도 자동차 시장이 그쪽으로 어때요? 변화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지능형 전력망에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 쪽에 우주 쪽인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보면 지금 뭐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 쪽에서 화성 탐사 하는데 중국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도 좀 추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에이스를 통해서 X를 통해서 대형의 이송통신 뭐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뭐 저궤도 이송 네트워크도 해서 또 이송통신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이 화성 탐사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지난해부터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이건 심천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상해지수보다는 심천지수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건 좀 월봉을 좀 봤을 때 좀 바닥에 있고 연봉을 봐도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좀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낮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도 2015년부터 2019년 봤을 때 60에서 50% 이때만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도 500에서 지금 뭐 600, 800, 또 500에서 800대 사이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8월 17일까지 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바닥에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기회라서 오히려 더 매수 타임 하기가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9.970 이하인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해서 9.960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원화로 바꾸면 1692원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지난 8월 17일에 만들었던 13.920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꾸면 2365원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9.390 이한 바꾸면 1595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볼 종목은 항천과기를 소개해 주셨네요. 국내 시장에서도 또 미국 장에서도 이렇게 우주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항천과기 소개해 주셨고 또 중국 남방항공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 장, 내일 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요. 여기에 문의 남겨주시고 또 답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하채기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환율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간밤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전일 대비 1.8원 정도 오른 1,105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 조기 집행에 대한 지연 전망과 유럽 지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 영향에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이에 소폭 상승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103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장중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연동이 되면서 상승폭을 비교적 축소하고 1,150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간밤에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나스닥과 스탠더드 앤포스 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상승한 90.36일에 거래되면서 안전통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봉쇄와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고 백신 보급 속도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59% 정도 상승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12% 하락했고 S&P 지수는 0.36% 정도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되는 주요 기술주의 낙관적인 전망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생산 본격 돌입을 가시화한 애플이 기존 사업의 이익을 충분히 더할 수 있을 것이며 $160까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일간 박스권 횡보 이후에 4% 상승하면서 $880 정도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엑소모빌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1.21% 하락하면서 21일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뉴욕장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90.370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달러는 유로화 대비 약세 영향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90.10포인트에서 0.39포인트 오른 90.49로 상승했던 모습이었고요. 댈러스 여론지수는 전월 10.5로 나와서 대비 7.0으로 하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화가 되면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유럽 국가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가중되면서 달러는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주의 FOMC는 바이든 부양책이 연준의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여겨집니다. 페드는 테이퍼링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것은 이제 달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0.04% 절약 고시된 6.4847 위안에 고시됐습니다. 현재 역외 위안화는 장중 6.48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9천억 정도 순매도로 보이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1,101원 정도 중심의 좁은 흐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로 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60포인트 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FOMC를 앞둔 경계감에 1,100원선 하단을 지지하면서 좁은 폭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전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금주의 개최를 FOMC로 앞두고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좁은 폭을 유지하면서 눈치보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지 시각의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1,104원 40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예. 솔직히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 좋은 날이었죠. 지난 1월 11일 날 그때 무슨 뭐 4조 5천을 갖다가 개인들이 쏟아 부었는 날. 뭐 확 3,266포인트를 갔다가 고점 대비 170포인트나 빠졌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낙폭은 줄였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 그 당시 레벨을 못 올랐었는데 어제 뭐 서로 순매수 순매도 규모를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붙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지수가 60포인트 넘게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런 와중에 오늘은 또 맞아요. 지금 특별한 이유도 못 찾는 가운데에 장이 저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개인들은 또 4조 5천억을 갖다 붙고 있어요. 지금 이런 추세면은 또 장 끝날 무렵에 3조 4천억인가요? 지금 3조대죠. 3조 4천억. 네, 3조 4천억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지난 1월 11일 규모로 또 한번 장마감까지 그냥 살 모양인데 홍콩도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홍콩도 지금 무슨 뭐 텐센트 주가가 무슨 뭐 주식을 못 잡으니까 심지어 콜옵션까지 잡겠다고 해서 어제 콜옵션 가격이 얼마가 올랐더라? 11만 퍼센트가 올랐나? 오. 퍼센트로 그렇게 된다니까 뭐 거의 만 배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미친 장이죠. 그냥 이제 본토 자금이 그 뭡니까 후강충, 성강충 이래가지고 거기 막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나 본데 오늘은 지금 또 텐센트도 빠지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시세판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시아 전체적인 흐름이나 네. 또 뉴욕 지수물 흐름도 보고 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 작년 3월부터 어쨌거나 하루에 1%, 2% 이런 식의 낙폭을 보이는 날 그냥 사면은 그 다음날 널 먹었어요. 그 다음날 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올라가나요?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를 띄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15장 갔다가 지금 3시간 걸려서 준비했는데 한 장도 안 올라온다고? 아니 이제 곧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소장님이 그동안에 다이버전스 신호 이렇게 좀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니까 지금 차트 없으면 그 얘기 못 드립니다. 뭐 보여드려야지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차트가 못 올라가면 뭐 한이 네. 없는 상황이고 곧 준비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홍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슬라이드는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됐나요? 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내용인즉슨 저거는 이제 지난 주말까지 흐름입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흐름인데 이렇게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나름 의미가 있죠. 연초부터 해서 3월달 그 팬데믹 저점 때까지 개인 18조를 샀죠. 자, 기관하고 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숫자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 8월까지 여름 장까지 저렇게 쭉 올라갑니다. 개인이 한 19조 샀어요. 네. 자, 그 이후 봅시다. 이제 8월 광복절쯤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장이 있었죠. 그때도 지금 개인은 거의 10조 샀습니다. 그 이후 지금 외국인들이 한번 산 거는 지금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저때밖에 없어요. 저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갖고 지수 잡아 당겼죠. 그 이후부터 11월 30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저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또 20조 샀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사이에 봤으면은 더 사고 있죠. 자, 지금 이런 게 다이버전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이나 기술적 보조지표들 이런 것들의 고점이 낮아지는 거 이런 게 다이버전스인데 자 코스피는 지금 1월 11일 날 4조 몇천억을 샀던 날 이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 다시 이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예요. 3266은 장중 고점이었고 맞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살피셔야 될 거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한번 보세요. 3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선물이 났습니다. 백오데이션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3266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선까지 지금 뭐 3조 몇 조씩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지수 빠지고
이 선 못 지키고 하다못해 2800대 후반까지 밀리고 하는 거 다 이거 견뎌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똑같아요. 개인, 자, 기관은 주구장창 팝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지금 18조예요. 지난 주말까지. 코스닥, 코스피 61조예요. 80조예요. 코스피에서는 기타 법인은 그래도 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타 법인 6조 넘게 팝니다. 뭐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이렇게나 비싸게 쳐줘? 감사한 거죠. 털고 나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와중에 누가 돈 벌었냐 해보니까 뭐 제1 빠다가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만요. 그 대신 2억 내지 5억 명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래서 3월 19일 날이 그거였으니까 우리가 저점 찍은 날이니까 그럼 네.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지난 주말까지 전 세계 줄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1위입니다. 상승률 오. 보세요. 저 그냥 뭐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은 제껴야 되고 이거는 뭐 나라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니까. 나스닥 우리 밑에 있죠? 네. 100% 안 돼요. S&P 저 밑에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중국 잘 나간다지만 이쪽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수정 앵커 말씀하셨던 다이버전스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지금 몇 가지 현대차만 가느냐? 좋으냐? 대형주, 현대차만 좋으냐? 1월 들어 고점은 50%고 지금 뭐 지난 주말 33%인데 현대차보다 더한 게 기아차예요. 네. 그죠? 기아차 최근에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네. 이런 게 다이버전스죠. 이런 식의 이 구간 MACD나 RSI 보세요. 이러면 세월 좀 걸립니다. 기아차 보세요. 이런 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런 게 다이버전스예요. 하세월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도 다이버전스 보이는 거고. 자, LG화학. 뭐 이런 식이에요. 작년 3월 23만 원 저점에서부터 4.57배 올랐다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뭐 이런 거 말고 조금만 스토리만 받쳐주면은 OCI도 작년 3월 19일 26,450원에서 117,000원 고점 찍었으니까 4.42배. 지금 여기서 뭔 지금 업종 분석, 종목 분석이 필요합니까? 아무거나 대충 스토리만 받쳐주면 잡으면은 5배, 4배예요. 지금 이 장의 성격은 유동성인 겁니다. 네. 밀리면 그냥 드럭드럭 들어오는 돈, 개인들 돈이에요. 이 다이버전스 보세요. 이 RSI 거래량 고점이 낮아지는 와중에 가격 올라가다가 조금 충격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옵니다만 이 구간은 더 큰 다이버전스죠. 그랬더만 이 세월을 보냅니다. 65만 원대에 있던 놈이 여기 2만 6천까지 오는 뭐 장기 투자하면 65만 원 갈 거예요. 지금 이거 숱한 경제 채널이 있고 숱한 유튜브에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주식은 적금 들듯이 따박따박 그냥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주식 우량주 사 모으면은 좋아요. 맞는 명제입니다. 맞는 명제인데 그렇다면 뭔 이렇게 많은 전망과 분석과 무슨 뭐 채널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빠지면 1년 기다리고 1년 갖고 안 되면 2년 기다리고 2년 안 되면 한 10년 가까이 기다리면 되죠. 얘가 2011년이니까 2021년 왔으니까 지금 아직도 10년 됐었는데도 아직 뭐 1, 20%도 회복 안 됐지만 여기서 또 한 20년 기다리면 가겠네요.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많이 밀리면 그냥 앞뒤 살피지 말고 주변 시장 살피지 말고 사면 된다. 나스닥 자꾸 이런 꼬리가 달리는 건 안 좋습니다. 얘도 지금 거래량 빵빵 터진다는 얘기는 사는 데도 많지만 파는 데도 많아서 그래요. 어제 애플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지만 나스닥 보시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스닥을 주도했던 이른바 빵들 보면은 아직도 지난 8월이나 9월 달에 두드려 맞고 나서 그 고점을 다 회복 못 하고 있어요. 이번 그러네요. 주에 얘들이 실적 나오고 나서 전 고점을 열어주는지 한번 보시죠. 이 친구들 말고 그 주변주들이 뭐 테슬라도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런 애들이 지수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기어이 900불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한데 테슬라의 운명도 궁금하고 지금 독일도 어제 보니까 갑자기 양봉이, 음봉이 세게 나와요. 이렇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뭐 차트들은 준비는 못했지만 지금 홍콩도 들여다보시고 일본도 들여다보시고 뭐 중국 등등 해서 한번 보시자면 이 와중에 뭘 그렇게 급해서 하루에 4조씩 5조씩 이렇게 사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견딜 자신 있으시면 사셔야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 5월, 8월까지 그 장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 줄은 저는 놓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까지 온 그리고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전 세계에서 1, 2위를 갖다가 코스닥과 코스피가 100몇십 포인트씩을 갖다가 지수 상승폭을 기록한 이 와중에 저렇게 개인과 외국,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지금만큼 투자 환경 좋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낮은 저금리에 이렇게 돈 갈 곳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돈은 풀릴 것이고 경기는 어쨌거나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고 뭐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걔들이 몰라서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야 마음 고쳐먹고 지난 1년 내내 그렇게 팔았던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요 개인들 부자 되세요 하면서 여기서 다 그냥 갑자기 뜯으면서 살 것이라고 봐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우리 개인들이 이 판국에 대한민국 증시를 갖다가 완전히 한 바퀴 탈바꿈 시켜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없애고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걸 갖다가 진짜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앞뒤를 살필 때가 됐다는 생각을 오늘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네. 분명히 진짜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대변을 좀 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너도 부자 됐네? 쟤도 부자 됐네?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지금 이런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다이버전스 신호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격이랑 이런 지표들이 많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오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기술적으로 이 다이버전스 지표라는 것이 데일리로, 위클리로, 먼슬리로 해서 시간대별로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다이버전스의 조짐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올라가네? 근데 얘들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 과매도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계속 낮아지네? 그런데 RSI나 MACD 저점은 자꾸 조금 높아지고 있네. 그러면 다이버전스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돌아설 것에 대비를 하는데 요것의 이 지표의 난점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와중에 빠지는 중에서는 더 급락의 양상으로 오르는 와중에는 더 급등의 양상으로 기울기는 가팔라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야, 이거 뭐 진짜 가나 봐. 진짜 망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어떤 공포감을 집어줄 만한 그런 어떤 가격 흐름 와중에 지표들은 자꾸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인가 싶었더니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인가 싶었더니 좀 더 며칠 내지는 몇 주도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보다 소위 말하는 출구 곁에서 잔 파티를 즐기라는 그 말씀들이 이런 데 적용되는 거죠. 좋아. 이 와중에 시세는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변동성도 커지겠지만 나는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넉넉히 즐기는 게 아니고 깨어 있으면서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올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는 뭐냐 하면 또 뭔가 하면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때 그런 지표 기술적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다 왔나 싶어서 던질 때는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야 이제는 끝나고 도나봐 싶을 때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또 추세가 급격하게 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엄청난 평가익을 적절한 실현익으로 만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 1년 내내 작년 3월부터 여름 내내 이제 가을쯤 이제는 안 되나 싶은데 11월 해 바뀌었는데도 야 이제 적금 깨, 보험 깨, 예금 깨.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대출 받아. 전세금 때리차. 그냥 뭐 오피스텔에 들어가더라도 주식해. 이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욕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내 주머니에 돈을 쉽게 넣어주지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마음 단단히 먹고 증시에 임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네. 잘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제 뉴욕 증시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테크 네. 기업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데 앞에 빵주 나온 것도 네. 그 전고점을 사실은 뚫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믿을 구성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숫자 말씀드려 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게 미국에서 2조 2천억 달러의 소위 말하는 CARES Act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약자를 만져다 보니까 이쁘게 CARES 돌봐주는 듯한 2조 2천억. 거기다가 지난 연말에 9천억. 그러면 3조 1천억. 여기다가 지금 뭐예요? 바이든 뭐 해가지고 1조 9천억. 네, 경기 부양책. 합하면. 1조 9천억 뭐 3월 중순 통과를 갖다가 지금 목표로 한다는데 척시우먼 말로는 토탈 5조 달러입니다. 5조 원이 아니에요. 5조 달러예요. 이 판국에 주식이 이만큼 안 뜰 수가 없죠.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1조 9천억이 어떤 식으로 그거 되고 할지 살짝 이렇게 CNN 보다 보니까 뭐 17개인가 행정명령을 서명하는데 막 펼쳐주니까 웅웅거리는 I don't know what I'm signing 이게 얼핏 들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I don't know what I'm signing. 예, 자 이런 와중에 한번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뭐 HTS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미국 차트도 한번 보시고 유럽 차트도 한번 보시고 중국 차트도 한번 보시고 하시죠. 예. 텐센트 기사 어제 난리 친 것 같고 시장이 조금은 이제 과열 상태를 넘어서 조금 뭐랄까요 좀 미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같이 미치기보다는 같이 미쳐야만 벌 수 있는 시기가 지난 한 10개월 정도였어요. 지금은 뒤늦게 미치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신호가 계속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들이 그런 걸 외면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주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너무 뒤늦게 따라가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진우 소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 리포트 오늘 운영 원칙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보시죠. 어제 다시 한번 갱신이 됐었죠. 총 누적 수익률 352.1%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화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다음은 국제화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10% 안팎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시스부터 오텍까지 18%까지도 수익 났네요. 레몬이 목표가 달성했었던 종목 중이고요. 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다음 동일고무벨트 KC 진원생명과 써니전자 12% 이상 15%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S맥이 9.1%, IA가 15% 기록을 했었죠.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오늘도 급등합니다. MS오토텍 15% 기록 내줬고요. IQ가 15.1%, KCTC 2.2%, 한동화성 9.9%,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됐습니다.
써니전자 한 번 더 들어가서 9.3% 목표가 달성했고요. 자, NEW 12%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사마이니미눔도 46.6%, 로보스타도 10.5% 이렇게 달성을 했었죠. 인선이한테 9.1%, 러세 12.7%인데 여기서 또 급등 나옵니다. 벽산도 13.1%로 포트 제외됐고요. 로보스타 한 번 더 들어가서 26.4%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5종목 담겨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5.1% 상승 구간이고요. 덱스터 10.5%, 웹젠도 0.8% 구간입니다. ATPN과 어제 접근한 삼성출판사까지 현재 포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수익률 좋은 우리 도너리포트, 나머지 종목들도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주현 위원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AS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오늘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정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종가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3,15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내일도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저께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일 조정이 한 차례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요. 5일선 부근 그러니까 한 3,150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 시가 상승 출발 시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메디포스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디포스트 보시면 전고점 구간에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난번 방송 때 쳐놨는데 이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서 돌파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이 전고점 저항 구간이 앞에도 보시면 좀 주요했던 그런 지지와 저항 자리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좀 쉽게 상승 흐름이 5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종가를 마무리하더라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양봉보다는 음봉이 차라리 나오는 윗골이 달린 음봉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하루 정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힘을 그대로 받아서 조정을 살짝 더 받고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뭐 조정 나올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덱스터입니다. 오늘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5일선을 이탈시키면서 지금 보시면 약 한 6,7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며칠째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장기간에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죽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눌림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이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요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웹젠이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웹젠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위치예요. 지금 저희가 도너리포트에 포함시킬 때 매수 가격 부근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하락 시, 조정 시 다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젠은 4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다시 들어가신다 하면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ATPN이 오늘 지금 추세를 살짝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손절선을 그런 위치에 잡아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손절선 이탈하게 된다면 ATPN도 정리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시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대선 테마기 때문에 난 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편입된 삼성출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가부터 좀 상승 강하게 출발시켜줬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흐름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항을 이렇게 이제 추세 저항을 이렇게 이제 그어보게 되면 이 추세 저항을 이제 벗겨내고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일 이평선이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20선까지는 밀려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내일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조정 끝나고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을 좀 크게 해준다면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건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AS도 받아봤습니다. 도너리 포트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저희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QR코드 있죠? 그거 찍고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